네, 이번 태풍은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특히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명절 대목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포항 구룡포 전통시장. 진흙범벅의 쓰레기들이 통로에 가득 쌓였습니다.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쪽에선 가까스로 지켜낸 상품을 팔기 위해 전을 폈는데 손님이 없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파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살아 살아 안 와.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제일 그건데 이거 치운다고 지금 손님 그거 못 들어오게 지금 양사로 막아놓고 사람이 없잖아. 근데 오늘 이걸 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재고가 한 달씩. 오천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원 나온 해병대 장병들의 손을 빌려보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명절 주문에 대비해 준비한 식재료들도 물에 젖어 모두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네, 오천 시장 내한 떡집입니다. 저를 따라 들어와 보시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주문받으셨던 이 고춧가루가 지금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보통 사장님께서 이제 이쪽에서 쌀을 빻으셔서 이제 떡을 만드시고 이제 이쪽 반대편 쪽에 보이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냉동실 윗칸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지금 열어보시면 안에 있는 떡들도 지금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 절단났는데 그래도 될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가 오늘 내로 뭐 해가지고 내일 기가라도 약간 돌아갈 수 있도록 100%는 못하지만도 조금은 해야 될게 주문도 못 하는 거죠. 이번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죽도시장 1,045곳을 비롯해 오천시장 115곳, 구룡포시장 112곳 등 16개 전통시장에서 1,700여 곳의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상가에서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물건을 더 준비한 터라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5천원 만에 추석 대목을 기대한 상인들. 이번엔 태풍에 발목 잡혀 우울한 명절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